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대관령의 겨울은 눈과 얼음으로 대표가 되는데요. 이번 겨울 대관령은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서 관련 업계가 울상이라고 합니다. 강교엽 기자입니다. 해발 700m 대관령 인근 황태덕장입니다. 단단해야 할 바닥이 질퍽거리고 꽁꽁 얼어 있어야 할 명태는 조금씩 녹아내립니다. 아침 최저 기온이 평년보다 10도, 낮 최고 기온도 5도 가까이 높은 이상 고온 현상 때문입니다. 전체 덕장 가운데 70% 정도에만 명태가 내걸렸는데 예년보다 열흘 넘게 느린 진행입니다. 잔 명태는 괜찮은데 굵은 명태는 마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데 이제 포를 만들 게 체가 되고 이러니까 값에 변동이 오는 거죠. 스키어들로 붐벼야 할 인근 스키장도 포근한 날씨가 원망스럽습니다. 전체 21개 슬로프 가운데 5곳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다음 주 열리는 평창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를 위해 인공눈 만들기가 한창인데 일반인 대상 운영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. 작년 이맘때는 슬로프가 모두 오픈이 돼서 슬로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좋았었는데요. 이제부터 기온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추가 제설을 실시해서 당분간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한숨 돌릴 수 있을 전망이지만 다시 또 날이 포근해질 수 있어 관련 업계의 근심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.